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파리에 나타났습니다.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특히 장성택 처형과 관련한 민감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합니다. 먼저 김정남을 직접 파리에서 만난 동아일보 이세형 기자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남이 묵고 있는 호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새벽부터 가서 계속 로비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과정에서 8시 반경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서 말을 걸고 부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모습은 짧은 머리에 약간 체격이 있는 흔히 그 지금까지 언론에 많이 나온 그 모습이었습니다. 보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다거나 실제로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모습과 많이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30대로 보였고 긴 생머리에 한 160cm 중후반대 키였는데 김정남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자 굉장히 제 시선을 피하면서 빠르게 이동해서 얼굴이나 어떤 전체적인 얼굴이나 이런 모습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자세히 지켜보기란 힘들었습니다. 워낙 좀 짧은 시간이었고 둘 간의 어떤 분위기나 뭐 어떤 사이를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은 그런 호텔이었고 그 김정남도 여기서 한국 사람들을 꽤 많이 봤다. 그래서 혹시 저 사람들 중에 미디어에 연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 뭐 어디 사는지 앞으로 어느 곳에 살 계획인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프라이버시다 말할 수 없다는 잘라서 선을 걷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저희 이세영 기자가 동아일보 산업부 기자인데 프랑스 파리에 다른 일로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제보를 받고 바로 저 김정남을 직접 만난 그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고요. 박소윤 기자, 지금 궁금한 거는 김정남이 북한에서 사실 지금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북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본인이 좀 설명을 했다고 하던가요? 네, 기자가 최근 북한 상황을 아느냐라고 묻자 김정남은 솔직히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동생인 김정은의 국가 운영은 좀 어떤가라고 예. 의견을 묻자 잘 모르고 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거 잘라 말했 잘못 말하면 큰일 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딱 잘라 말했고요. 예. 특히 장성택 사건. 고모부죠. 네, 고모부고 또 김정남의 후견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장성택 씨가 그 사형당한 것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표정이 굉장히 굳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정말 할 말 없다. 이제 그만하시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궁금한 건 그러면 김정남 과연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왜 파리에서 나타난 거냐? 바로 그건데요. 좀 뭐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이 파리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장성택 그 부위원장이 사형을 당한 이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정남은 그전에는 마카오에서도 모습을 좀 드러낸 적이 있고요.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올 1월과 5월에 각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입국했다는 것이 가장 최근 소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파리에서 모습을 드러낸 거죠. 자, 지금 저 사진이 바로 호텔에서 우리 이세영 기자가 직접 촬영을 한 김정남의 모습인데 네. 아쉽게도 뒷모습 중심으로 찍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파리에 나타났을까라고 알아봤더니 지금 그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군이 파리 근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로 거기서 한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에 떨어져 있는 그 예. 르하브르의 그 김한솔이 파리 정치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면 차로 한 2시간 걸린다는 설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들을 만나러 온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지금 궁금한 것 김정은이 지금 27일째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군사 정변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김정은이
다리에 큰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북한 전문 매체죠. 자유북한 방송이 평양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지난 11일 김정은이 괴사된 발목뼈를 절제하고 이식하는 수술을 무려 8시간이나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또 수술이 무난하게 무사히 끝나서 현재는 초대소에서 재활을 받고 있고 간단한 업무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김정은이 초대소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것은 극비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김정은의 건강 상태 이게 우리 정부에도 미치는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보 당국 특히 예의 주시하고 급변 사태에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